네, 한 명의 선택이 다섯 명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위기 상황 대처법을 체감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위기 탈출 시뮬레이션 지와야 산다. 자, 화면이 나가고요. 문제 보기가 여섯 개가 나갑니다. 이 중에 틀린 답이 다섯 개, 정답이 하나. 틀린 답 다섯 개를 한 분 한 분씩 잘 지워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잠시 머리를 썼어요. 네. 오늘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까 썼는데 파격적인 작전을 씁니다. 오. 오늘 제자리에 제롬이 옵니다. 제롬. 왜냐? 먼저 사고 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제롬이 한글이 딸려요. 한국말이 딸리기 때문에 예. 많이 속아줘야 돼, 우리가. 많이 속아줘서 남은 것 중에서 고르는 게 편해. 오. 그리고 김 씨가 처음 출발을 멋지게 해주고. 다섯 명이 알겠습니다. 다 자리를 바꾸기는 예. 거의 뭐. 예. 네. 자, 첫 번째 문제 오늘 바로 드릴까요? 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200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총 사망자 수는 24만 6천 명. 이 중 질병 이외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1위는 교통사고, 2위는 추락사고. 그리고 바로 이 원인이 3위로 964명을 숨지게 했는데, 그렇다면 2004년 한 해 동안 총 964명을 사망하게 한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익수사고, 화재사고, 화학물질 중독사고, 쇼크사고, 가스질식사고, 감염사고. 선택 지워야 산다. 2004년의 통계입니다. 2004년 통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964명을 숨지게 한 이 원인이 무엇인지. 3위예요. 질병 외 사망 원인 가운데 무려 3위입니다. 2004년 통계입니다. 자, 김 씨부터 지어주세요. 가스 질식 사고. 가스 질식 사고. 네. 자,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자, 예. 조영기 씨. 사실 동생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좀 센 거를 지워드려야 마땅하겠으나 화학물질 중독 사고 요거 드립니다. 화학물질 중독 사고. 그러면 자리 배열 있는 게 중요해요. 자리 배열을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조영기 씨. 결국 센 건 동생들이 고르게 돼 있군요, 이제. 화학물질 중독사고.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자, 갈수록 지금 이제 난관들이 나오고 있죠. 자, 장동혁 씨. 혹시 이렇게 앉게 된 이유가 예. 질병이 많은 순서대로 앉은 건 아니죠? 저번 주에 김씨 표정 보자. 김씨 표정. 조용기 씨보다 앞에 앉았다니까. 표정이. 본인이 질병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표정이었었어요. 자, 익수, 화재, 쇼크, 감염. 네 가지가 남았습니다. 장동혁 씨. 오케이. 쇼크 사고. 쇼크. 쇼크. 쇼크 사고. 과연 지우기 성공할까요? 자, 선생님 큰 숨 쉬세요 지금. 초반 예상대로 역시 솔비 양과 제롬 씨에게. 아,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맨 앞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왜 여기 왔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깨달으셨어요. 많이 줄여줬잖아. 그게 더 힘들죠. 예. 자, 솔비 양. 많이 깨서. 제롬 씨, 네. 그걸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와서 뭐 도와줘. 저는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 자리인 줄 알았어요. 예. 역시 선배님이 나니까 오니까 예. 아니네? 그걸 저기 감염 사고? 오케이. 좋아. 그 와중에도 솔비 양은 혼자 따라가는 게 있죠. 감염 사고.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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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롬. 드디어 올 곳이 왔네. 그렇죠. 제롬, 내가 볼 때 네. 이 시즌이라고 지금.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 이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는 뭔가 계몽적으로 보여요. 감정입니다.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 익사 사고가 나긴 나는데 이게 배가 뒤집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배가 뒤집힐 확률은 안전사고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적어요. 근데 화재 사고는 건물에 불이 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면 익수 사고도요. 이거를 노린 거예요. 얘네가 여름이니까 익수 사고를 하지 않을까. 야, 자, 우리 근데 여름에 와. 물놀이가 많잖아요. 아니 이틀이 멀다 하고 무슨 강가에서 어쨌다 맞아. 저수지에서 어쨌다 맨날 신문에 난다니까. 맞아, 맞아. 근데 그 건당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사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거는 한 명, 두 명인데 이 화재 사고는 대형 참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1년에 사망원에 3이에요. 만원 빵 되는 거야? 뭐야? 아니 사망원인 3위. 1년 동안 지나요. 그래서 예? 여름에 1년 동안. 1년 전체죠? 네, 그러니까 1년 전체요. 익수 사고는 그냥 여름에 조금 있고 화재 사고는 불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는 사람들 수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수영장 안 가고 바닷가 안 가잖아요. 거의. 그리고 여름은 길어봐야 7, 8월 두 달이에요. 맞아. 그래서 3위는 네. 화재 사고일 것이다. 제가 익수 사고는 아니다. 그럼 익수 사고를 네. 선택할 익수 사고.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저희 제작진은 그냥 여름 시즌이라서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익수 사고 생각해봤는데 저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제작진들이에요. 아~ 자, 그럼 일단 자리 바꿀까요, 우리? 아니, 잠깐만요. 일단 정답부터 직접 보시죠. 위기 탈출 넘버 원. 교통사고, 추락사고에 이어 200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964명을 숨지게 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익수 사고입니다. 연간 물놀이 사고가 2천여 건이 발생하는데 그중 70% 이상은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매해 많은 익사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주 사소한 부주의로도 물속에서는 익사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물놀이를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안전수칙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숨지게 하는 익수사고. 해변에서, 수영장에서, 계곡에서 익수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가 전체 익수사고자의 20%를 넘어 어린 나이일수록 물놀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각종 물놀이 사고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수영장에서 흔히 하는 행동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수영장에 들어서자마자 첨벙 하고 물에 뛰어드는 행동.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이렇게 서로 밀고 물에 빠뜨리고, 심지어 배가 잔뜩 부른 상태에서 곧바로 첨벙, 그리고 불안정한 자세로 물로 뛰어들기는 다반사. 수영장 등 물놀이 현장에서 흔하게 하는 이런 행동들이 실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먼저 수영복만 딱 걸치자마자 첨벙하고 물에 뛰어드는 행동. 수영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나 빠뜨렸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데, 빠뜨린 것은 바로 서서히 몸을 물로 적시는 과정과 준비운동. 이 단순하고도 쉬운 두 개의 과정을 빠뜨리면 물속에서 엄청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서히 몸을 물로 적시는 과정을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심장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차갑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물의 온도는 섭씨 30도부터, 수영장 물의 평균 온도는 25도에서 29도로 사람에게는 많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데, 따라서 적정 온도의 수영장 물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피부에 닿을 경우 모세혈관이 급격히 차가워지고, 차가워진 피가 심장으로 가면 놀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불과 1, 2분 사이에 일어납니다.
준비 운동을 빠뜨렸을 경우 이럴 때 흔히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근육 경련인데 대표적인 것이 쥐났다고도 표현하는 다리 경련으로 물놀이를 한 어린이의 95%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 준비 운동 없이 수영장에 첨벙 뛰어들어 무작정 발장구를 칠 경우 피가 계속 다리로만 몰려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이 수축해서 격한 아픔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다리 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다리에 부목을 대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 같아서 한쪽 다리로만 물장구를 쳐서 떠 있어야 하지만 능숙한 수영선수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다음, 무언가를 먹다가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배가 잔뜩 부른 상태에서 물놀이를 즐길 때 이런 경우에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소화기능. 사람이 음식물을 먹을 때는 소화활동을 위해 피가 위 주변으로 몰리게 되는데 따라서 음식물을 먹은 직후 동시에 수영과 같은 힘든 운동을 할 여분의 에너지가 없는 상태. 따라서 위로 가야 할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무리하게 가면 소화활동이 갑자기 멈추게 돼 위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수영 도중 뜻하지 않게 물이라도 먹게 된다면 폐와 기도에 물이 들어가 구토를 일으킬 수 있는데 구토 시에는 음식물이 거꾸로 올라와 기도를 막을 수 있어 질식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스타트 동작이나 다이빙은 척수 마비 등 중상을 낳기도 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는 몸을 일직선으로 해서 완만한 곡선을 그려 손끝부터 순서대로 뛰어드는 것. 이렇게 손끝부터 뛰어드는 이유는 물의 표면에는 물과 물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 즉 표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 수면은 표면 장력으로 인해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잡아당겨진 상태로서 물과 사람이 접촉하는 면적이 좁아야만 그 충격이 사람에게 덜 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몸이 수면과 수평인 상태로 물로 바로 떨어지는 경우, 즉 흔히 말하는 배치기 등을 하는 경우 팽팽한 고무줄 같은 표면 장력이 사람의 온몸에 작용해 큰 충격을 주게 되는데 사람이 떨어지는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충격은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물의 표면 장력이 주는 충격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일까요? 수면으로부터 5m 되는 지점에 무게가 5.7kg인 물풍선을 준비시켜놓고 떨어뜨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수면의 팽팽함이 주는 충격으로 인해 터져가는 물풍선. 따라서 잘못된 스타트 동작이나 다이빙은 가슴, 배 근육이 갑작스런 충격을 줘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장파열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것. 또한 스타트할 때 입수하는 순간에 수면에 대한 각도가 완만하지 않고 급한 경우 수영장 바닥으로 머리부터 떨어질 수 있는데 수영장 바닥에 머리부터 부딪히면 뇌진탕은 물론 자칫 목뼈 등을 다쳐 사지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는 물에 첨벙 들어갈 것이 아니라 계단을 이용해 다리서부터 천천히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만약 물속에서 다리 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일단 물 밖에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발끝을 발등 쪽으로 젖히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리 경련이 풀어집니다. 얕은 물에서 스타트 동작을 할 때는 기본 동작을 완전히 익히고 수심을 미리 확인한 다음 입수하십시오. 수영장에서는 뛰어다니거나 다른 사람을 물속으로 미는 행위 절대 금지. 나 한 사람의 장난기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익수사고.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도 물한테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물놀이 사고에 대한 그 위험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또 네. 몰랐었어요, 그렇죠? 네. 덕주 씨.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떠나는 그 휴가철 물놀이 익사 사고 네. 안 나도록 다시 한번 예방하는 방법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롬 씨. 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그렇죠. 이사 가려고요, 앞으로요. 그러니까 제롬 씨가 제롬 씨가 가고 싶은 곳으로 네.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롬 씨가 딱 봤을 때 그래, 누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기회를 한번 줄게요, 우리 제롬 씨한테. 자, 두 번째 자리로 갈게요. 두 번째 자리로? 가시죠, 예, 예, 가시죠. 예. 두 번째 자리로.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